겨. 자, 왜 이제 즐거움에 몸서리치느냐, 여러분들. Let's get me. 1화 때는 곱창 씹었죠, 홍익대에서. 2화 때는 여러분들, 안암에 있는 아주 유명한 분식집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탐방지에 대해서 소개해줄 고인물 친구 한 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의 8년 주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선영이라고. 결혼 직전이에요? 아니, 직전. 8년 주기입니다. 고인물이라는 네. 얘기죠, 여러분들. 8년 전에 있지 않나요? 아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닮은 연예인 또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악플이 달릴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자, 누구 닮았죠? Let's get it, man.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그러면 오늘 강렬 장소 어디죠? 고른 햇살입니다. 가시죠. Let's get it, man. 인스타 아이디 깔아줄게. 어차피 또 관종이잖아. 아, 그쵸. 일단 카메라 좀 붙고 있으니까 네. 제가 평범하게 걸으면 유도버 친구가 아닙니다. 네. 자, 아이고. 벌써 도착을 했어요.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자. Go, go! 주문서가 있어요. 이제 옷으로 했기 때문에 네, 늘 네. 이제 밑줄 좀 긋거든요. 김치를 남기면 5,000원인데 강력한 신호고요. 일단은 잠깐 고인물이 추천한 걸 참기름 일단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유명해요. 전 김치우동 한번 하나 하죠.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나요? 네. 새로운 도전하시고요. 블랙 하나. 조합 자체는 그닥 여러분들 이런 조합은 이제 저만의 조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 사랑스러운 부위에 뽀뽀하기. Let's get it, man. Woo! Get it, get it. Ooh, ooh, get it, get it. Ooh, ooh, get it, get it. 이 형은 이제 둘 다 말이 없어. 아예 오디오가 그렇지, 아예 말을 안 해. 때문에 안 하고 뭐지 뭐. 누가 맞으면 민우 먹방에 좀 자신 있다고 했어요. 자, 예쁜 척 그만하시고 본인이 자신 있는 만큼 한번 카메라 앞에서 한입 한번 찢어보시죠. 저는 이게 사실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참치김밥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젓가락질이 거의 유아 5세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왜냐면 아 이거 좀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인 것 같거든요. 다 편집해달라는 건 어떡해. 이거 80년대 포즈 아닌가요? 전두환 정부 리액션. 친구가 저 촬영이 처음에 수줍이 많아서 일단은 우엉인가요 이게? 계란하고 참치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참치. 아 여기 네. 아, 나왔습니다. 그 말 부산 어묵인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 진짜 맛있거든요. 그 감성이 좀 담겨있다. 치즈 라볶이죠. 근데 본인이 한번 먹어보시죠. 저는 라면을 먹었어요. 평소에도 뭐 자취방에서 혼자서 라면 많이 끓여 먹죠? 네. 그리고 인스타에 부쩍 고양이 사진 많이 올려요. 미셸이. 네, 고양이 계정 많이 하고 있고요. 치즈 먹어보세요, 치즈. 같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 따로 먹어. 같이 먹어야죠. 어때요? 이거네. 매운맛을 잡아주면서. 저도 먹었어요. 본인도 저녁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어요. 네. 파절이 오자. 맛있죠? 협찬 받았어요. 왜냐면 배고파요. 그러겠어. 술 먹고 나서 급하게 우리 여기가 늦게까지 하니까 그때 좀 술과의 좋아하는 점 어떨까? 김치우동. 그치, 김치우동이 있으니까. 그 오뎅 안에 말입니다. 잠깐 좋았어요. 맛있어 없어요? 갑자기 굉장히 독단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 자꾸 아이콘 사장님 사장님 이게 메인 음식이네요. 이게 기가 막히네 사장님. 맞죠 네. 맞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죠. 라면이죠. 자 일단 저기 무슨 라면이죠? 자 저희가 뭐 시켰죠? 라면. 만두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 만두라면 만두 서비스. 아 죄송해요. 그 오해가 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서비스가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하나 500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라면은 본인 하고 맛있다 밖에 없네요. 맛있어요. 협찬 받으려고. 오케이.
본인 입 크기만큼 들어갔죠 지금? 입 한번 벌릴 수 있나요? 라면하고 김밥을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먹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준비가 안 됐네. 제 마지막으로 큰 숟갈 한번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풀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잠깐 졸았어요. 너무 재미없는데요? 본인이 재밌다 생각하시는 이거 왜 보는 거야? 괜찮죠? 근데 본인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한 6번이 반복이 됐거든요. 잘 생각하셨어요? Let's get it, man. 여느 분식집에서 메뉴 자체가 많으면 다 하나씩 소화하기가 좀 힘든 편인데 여기는 이제 물냉면까지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한 비주얼로 나왔대.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맛있는 거 한번 잡숴보시죠. 잠시만요. 뒷맛에 평양이 있어요. 평양이요? 아. 그분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있어. 끝. 비처리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잉? 잉 했는데 뒤에 밀려와. 함흥하고 평양 쪽이 흥이 열릴까? 아 모르겠다. 자 7편째 표정 등장합니다. 아 이건 좀 밀려오지? 보여요. 제발 제발 밀려오지. 보여요 보여요. 그런 말씀 좀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면발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어 다 먹어. 끊지마 끊지마. 근데 여기가 이제 고르네살이잖아요. 이름의 이유를 아세요? 저는 고르네살 4인지 바로 바로 고 고마하이소 르 은근히 햇 오늘 햇볕 좀 많지 않아? 쌀 고르네살이 아니야 살이야. 쌀 망했다 망했다. 오늘 방송 망했다. 내 살이 어떻게 없나? 아 없나? 이거 좀 없긴 해. 너 너무 재밌어. Let's get it, man. 여러분들 이화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늘상 마네킹 같은 표정 보여줬어요. 그 오늘 레슬링 이화 한번 같이 찍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재미없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고. 다음번 출연할 뭐 의향 있습니까? 아니요. 저한테 보이는 거 재미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좀 불안함 아주 불안해요 초조하고. 3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도 조회수 4만 돌겠습니다. 구독자 그때보다 좀 늘었죠? 한 4년 돌려서 4만 찍고 4년 뒤에 3회 재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Let's get it, 이와 크리에이터.